국내 결혼 이주 여성 10명 중에 4명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지만 어디다 하소연하기에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주먹과 발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는 남편. 이유는 왜 말을 안 듣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폭행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달 경기도 양주에선 베트남 이주 여성이 남편의 폭력에 살해돼 안매장된 사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평소 언어 소통이 제대로 안 됐고 경제적 문제로 최근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처럼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4,515건에 달하며 2014년 123건에 그쳤던 검거 건수가 지난해 1,273건으로 약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정부도 이주 여성 보호 대책을 서둘러 내놨는데요. 우선 직접 신청해야 가능했던 다문화센터 등록을 입국 전후 교육 과정이나 주민센터 방문 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만 하면 곧바로 지역 다문화센터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정폭력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12에 13개 언어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제공하기로 하는 등 입국부터 정착까지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이주 여성 폭력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질적인 체류 안정권 보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 등 국민 의식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주 여성 문제,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짚어봅니다. 네, 박재민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이 다문화 가정의 폭력 사건들이 계속 빈번해지면서 이주 여성의 인권 문제, 이게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예, 방금 우리 노동자들을 산재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라는 절박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필요로 해서 노동이든 네. 또는 결혼이든 오신 분들인데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게 도와드려도 모자랄 뿐인데 엄청난 폭력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 너무 슬픕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지금 현실인데요. 오늘 또 민생사건 사고 스톱!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네. 저는 다문화 가정 폭력 사건 하면 그 얼마 전에 베트남 이주 여성분이 예. 두 살 베개 아들이 이렇게 막 보고인 예.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당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무섭고 걱정되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도 많은 여성분들이 폭력에 시달린다고요. 사실 이제 좀 통계 수치를 먼저 살펴보고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주 여성들이 했는 결혼 건수를 좀 살펴보면 약 23,700건 정도가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전년도 대비 한 8.5% 증가를 했고 전체 결혼 건수로 따지면 9.2%, 다른 말로 하면 10건 중에 한 건은 이제 다문화 결혼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구체적인 수치는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폭력에 대한 수치를 좀 논의를 했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920명을 조사했는데 387명, 약 42%가 결국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그냥 저희들이 그래프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저희들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참 이게 마음 아팠던 이야기인데요. 베트남 그 사건에서 남편이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네. 다른 남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방문선은 좀 죄송하지만 정말 뻔뻔한 네. 이야기를 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이들의 체류와 이들의 어떤 가정의 복리 그리고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어떤 양육권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분명히 고민해야 될 때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정말 귀한 분들인데 맞아요. 욕설, 폭력, 흉기까지 심지어 결혼한 사랑하고 함께해야 될 사람한테 너무 끔찍한데요. 이분들이 근데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폭력을 당할 때도 어디 제대로 상의할 곳도 못 찾고 있다면서요. 보통 이제 또 여론조사에 저희들이 네. 좀 살펴보면 네. 이주 여성들이 한 40% 가까이가 이러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안정망을 네.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주 여성들은 도움되는 곳이 없다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만약에 결혼하신 이주 여성들이 혹시나 이러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면 1577-1366 꼭 이 번호를 좀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13개 언어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네. 박철민 기자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112에서도 13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냥 112를 드시고 1577-1366을 돌려서서 폭력을 받고 있다라는 그 한마디 폭력이라고 말을 하면 그 뒤에서는 그 언어가 제공될 것이니까요. 절대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 여성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그러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112, 112, 1577 136. 네, 또 번호. 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여러 NGO들도 네. 있습니다. 또 혹시 주변에 네. 이런 어려움이 네. 있으시다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다른 남자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이런 인식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베트남 여성, 뭐,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런 신부감을 데리고 온다라는, 저도 이런 표현이 좀 싫지만.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돈 주고 사온 여성,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정말 너무 답답하네요. 네. 사실 부부라는 것은 배려와 관심을 보이는 그런 어떤 공동체이거든요. 같은 곳을 같이 바라보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사랑할 때 자기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똑같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아프더라도 제가 제 팔을 아프게 했을 때 제 팔을 잘라내지는 않잖아요. 네. 그 팔을 어떻게 치료하듯이 너와 나는 동일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일부 남성들이겠죠. 일부 이주한 여성들과 결혼한 일부 남성들이 소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정 부분을 내가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그런 왜곡된 잘못된 인식 속에서 그 여성이 부부로서의 어떤 대우가 아니라 나에게 일정 부분 소유로서 나의 만족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우리 남성들 이제 뭐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문은 아니고 좀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과 차별 이런 게 내재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걸 증폭시킨 게 결혼정보업체, 결혼중개업체라는 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박사님. 저도 하나 기억나요. 예전에 뭐 베트남 여성 네. 강추하면서 안도망감, 현수막, 도망가지 않음. 뭐 이거 아마 현수막 이런 거 걸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규탄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비슷한 행위를 지금도 버젓이 하고 있나요? 결혼정보업체들이. 사실 뭐 지금 특정 어떤 제가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특정 어떤 SNS 매체에 네. 예를 들어서 뭐 국제결혼이란 그 워딩을 하면 굉장히 성정적이고 굉장히 저희들이 보기에 낯뜨거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진이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나오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순종적이다. 그다음에 시부모를 잘 모실 수 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체류에 대해서 반드시 도망가지 않고 잘 체류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사이트에 대해서 저는 좀 경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결혼이라는 것은 한 가정을 이루고 어떤 전체적인 사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인데 이런 형식으로 일정 부분에 대한 매매혼 이라는 형태의 네. 어떤 결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많이 좀 이렇게 개선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중하시고 이런 어떤 그 해시태그를 좀 붙이는 이런 행동은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과 결혼을 중매하고 중개하는 거지 매매원은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건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건데 아무튼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더불어 또 이주 여성들이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다루지만 사실 그 노동을 하는 맞아요. 경우에는 산재나 회사 내 성희롱, 성폭력에도 많이 심각하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세계인권선언일 저희가 정말 오늘 부끄럽게도 노동자들의 산재와 이주 여성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다뤄봤는데요. 언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이런 제대 미비점 이를 통합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법은 만들어 놓는 걸로 정말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혼보증제도가 폐지됐다고 해서 절대로 이주 여성들의 어떤 체류 연장이라든가 영주권을 받는데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남성들의 의사가 결국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은 법무부는 그 법이 만들어졌다고 폐지됐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네. 신 박사님 네. 오늘 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민생 사건 사고 없는 그날을 계속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요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좀 포근했어요. 미세먼지 너무 심각했어요. 근데 날씨는 포근했는데. 네, 미세먼지 네. 농도가 나쁜 수준이었는데요. 그런데 내일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내일 서울과 경기도, 인천, 충북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행정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 역시 폐쇄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수도권에 못 들어가십니다. 자, 내일은 내일 꼭 마스크 쓰세요. 예, 네. 저도 내일은 차 두고 출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6시 봬요.